아니, 쌈닭이야. 제가요? 좀 그렇진 않은데? 여기서 막 있잖아, 순간적으로. 내가 뭐 이런 말 잘하는데 손님 보다가 다 때려 엎어버리고 싶고, 막다 집어 까버리고 싶고, 막 있잖아. 다 깨버리고 싶고, 막 지금 심정이 그래. 주변에 저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가끔 그러던데 저는 쌈닭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왕따 당했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막 없는 말도 하고 자꾸 시비 걸고 하니까 제가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게 제가 쌈닭이고 왕따 같지는 않은데.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시비 건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아줌마들하고 엄마 언니 싸움하고 있잖아. 그 아줌마들이 누구야? 저 애들, 엄마들 모임에 있는데, 요즘에 조금 이상하게 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제가 가서, 그냥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저도 궁금하니까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도와줬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애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언니 개인적으로 언니 뒤에서 언니 흉을 본다고 생각해서 싸우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나중에 들어보면 자꾸 제 얘기를 사람들이 자꾸 욕을 하더라고요. 제 욕을. 근데 언니가 자꾸 껌 뱉으시 거예요? 좀껌 뱉으시 거예요? 지금 계속 껌을 씹으시는데요? 언니가 자꾸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자꾸 사람들한테 시비를 건 걸로 보이고요. 언니 지금 이제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언니 지금 간지수 걸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언니 신고했잖아요. 간지수가 뭔줄 아세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언니 신고했잖아요. 언니가 그 사람들이 언니 흉을 그 사람들이 언니 흉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언니가 이 말, 저 말, 없는 말, 있는 말다 해서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하고, 약간 4차원 그 기질의 성향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이말저말 하니까 그걸 또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니 그게 무슨 경찰서까지 갈 것도 아니고 그 관제수에 그래? 그 사람들 관제수 아니에요? 저는 경찰서 갈 일이 없어요. 언니를 신고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언니를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언니를 신고했잖아. 껌 뱉으시라고요. 언니를 신고했잖아요. 그쵸? 언니를 신고했기 때문에 지금 몇 대, 몇,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이에요. 여덟 명이에요. 일곱 명이에요. 언니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이거였더니요? 그 엄마들 이상한 엄마들 있어요. 근데 다른데 예전에는 엄마도 좋았는데 여기 이사 와서 되게 정말 저한테만 그러고 관제수 얘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걔네가 또 들어가야 될것 같거든요. 환장하네. 언니 큰일 났다. 얘. 언니 이렇게 뉘우치지 못한 이상 그 사람들 합의 안 받아주면 이게 지금 큰 싸움으로 번지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사소한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언니 지금 전번에 면허도 X같아요. 씨발. 응? 껌 뱉으라고 두번 말했어. 세 번째로 이거 날라가. 뱉으세요. 누가 껌 딱딱딱딱딱딱 그렇게 하면서 점을 봐요. 이거 언니가 지금 간지수에 딱 얽혀 있어. 지금 얽혀 있어서 그분들하고 언니가 일일이 사과 안한 이상 그 사람들 언니 합의 안 봐주면 언니 끝나. 언니 이것 때문에 계속 이사 다닌 거였잖아. 애, 언니만 생각하지 말고 애를 생각해야지. 근데 전 진짜 제가 잘못한 걸 모르겠고 그냥 시기 질투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보는 것도 그 사람들이 내가 싫은데 가서 사표를 해주마자 또 나와도 또 저한테 그럴 건데. 이 언니 진짜로 뭐가 뭔지 모르네. 언니가 그 사람을 신고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언니를 신고한 거잖아. 기어 아니면 대답해요. 뭐 그렇겠지만 저도 하려고 했죠. 자꾸 그러니까. 언니는 그 사람들 신고할 수가 없어요.
언니가 다 말해 놓은 걸 언니가 지금 말 언니가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아니 그 불안증이 그 심한 것을 왜 언니 자신이 그 약을 먹고 건철 생각을 하든지 운동해서 건철 생각을 해야지 왜 애기 학부모한테 애기 입장 생각지도 않아요? 그게 제가 답답해서 풀려고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꾸 날 끊지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면 선생님은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여기서 껌을 점을 보는 여기 지금 유튜브에 나가요. 어? 이건 기본 A가 안 됐잖아요. 아무튼 저는 제가 잘못한 것 같지 않고 그 사람들 좀 돌아가야 되는데 진짜 그 사람들 이상하거든요. 언니 신랑하고 대화 통해요? 저희 남편이 그냥 다 들어주는데요. 아무도 안 해요? 얘기 잘 안 해요. 왜 원래 조용해요. 다 감옥해가지고 잘 들어주니까 저는 남편이 뭐 그런 거 없는데 남편이 언니를 포기해버린 것 같아. 아니, 원래 되게 조용해요. 원래 연애할 때도 되게 조용했어요. 감옥한 스타일이라 남자답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언니 흉을 안 보는데 남들은 언니 흉을 본다고 왜 혼자 착각을 해서 왜 이 사람한테서는 미리 방패막이라 그래야 되잖아. 방패방을 왜 치고 가냐, 언니? 언젠데 사람들 그다 관심 없어. 왜 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시비 걸고,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저 사람한테 시비 걸고,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한테 시비 걸고, 왜 그러냐고. 그냥 언니만 조용하면 그 나이는 조용해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언니가 문제거든요. 뭐 이 사람 이 사람 얘기하고 있으면 똑같이 저도 뭐 여자들 그렇듯이 그냥 했는데 왜 저만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눈에 띄는 건 알겠는데 진짜 너무 좀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눈에 못 띄어요. 언니 눈에 안 띄어요. 그냥 일반 여성하고 똑같아. 평범하게 보여요. 그건 겉만요. 근데 이 머리는 완전 4차원이네요. 정신은 어쨌든 12월 1월 2월 간제바람 언니 크게 불어와요. 간제바람은 뭐냐?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조금 더 심하면 그냥 정말로 변호사 살 만큼의 심각해져요. 언니 지금 이렇게 농담하면서 농담은 아니시겠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농담은 아니겠지만 언니 이렇게 지금 장난하면서 장난도 아니겠죠. 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여유롭게 웃으면서 나 깐죽깐죽 거리면서 전볼 난 그런 시기 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무당이 와서 껌 씹지 말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안 입었고 내가 한마디 한 것도 내가 뭘 그렇게 뭐라 그랬다고 그것도 뭐 당신한테 뭐 좀 안 좋게 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아니 원래 우면은 다 마음 편하게 나간다는데 저는 또 여기서도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좀 불편하고 좀 실망스럽고 그렇네요. 제가 기대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실망스러우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실망스러운 건 없을 수 없지만 컴퓨터 장난해? 뱉으라고 화장지 여기 있어요. 놀러 뱉으라고. 아 왜 그러세요? 아 뱉으면 되지. 그럼 뱉으라고. 그렇게 욕을 해야지 뱉어? 여기다 안 뱉고 거기다 뱉겠다고? 그걸 자꾸 뱉어가지고 자기 손에다 딱딱 갖고 있어. 알았어. 참 애지간히 고집 세고 애지간히 사람이 점을 바라와서 걱정돼서 나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정말 걱정돼서 말을 해주면 그것도 받아 넘기고 정말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정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기본 준비도 안 됐으면서 무슨 점을 보러 오신다고 오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점을 보면서도 아, 이 사람이 어죽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마음도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말하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지금 성질이 나요. 화가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세요. 딴 데 전 편하게 해준 대로 가십시오. 아셨죠?